네, 23번입니다.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The whole of human society, 전체의 인간 사회는 운영됩니다. 뭐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냐면 아는 것을 기반으로, 뭐를? 미래의 날씨를 아는 것을 기반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단락 하나 먼저 구분 지을게요, 여러분. For example이라는 연결어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서 Farmers in India. 인도에 있는 농부들은 압니다. When the monsoon rains will come next year. 몬순 장마가 내년에 올 시기를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아. 몬순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그 열대 지방의 우기라고 생각하면 돼.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압니다. When to plant, 언제 심어야 할지, 뭐를? 작물들을. 자, farmers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농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know 다음에 여러분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There are two monsoon rains each year. 매년 두 번의 몬순 장마가 있다라는 것을 안답니다. So, 그래서 next year, 그 다음 해에 그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뭐를? 두 번의 수확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is based on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 그들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뭐에 대한 지식이니? 과거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monsoons라는 것은 항상 왔기 때문에 at about the same time 거의 같은 시기에 매년 어디에서? 그들의 살아있는 기억 속에서 맞습니까? 여기까지 한 단락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자, but이라는 연결을 확인하자. 하지만 the need 하고 나와 있지. 자, 필요성입니다. 뭐할 필요성이냐면 to predict 예측할 이 필요성이라는 것은 goes deeper 더 깊어진다 이것보다. 즉 무슨 말이냐? 그것은 영향을 끼친다.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이었습니다. 여러분, 5번 문장이었습니다. But부터 주제문이었어요. The need to predict goes deeper than this. It influences every part of our lives. 라는 말이 이 글의 주제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의 집, 도로,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공항, 사무실, 기타 등등이라는 것은 모두 설계한다, 된다. 설계된다. 뭐에 따라서? For the local climate, 지역의 기후에 맞추어서 설계가 된답니다. 여기까지 한 단락 나누시고요. 그리고 연결어 for example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모든 집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중앙난방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중앙난방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경비실 같은 데 있잖아.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같은 데는 전체의 아파트에 난방을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개별 난방을 하잖아, 그치? 근데 중앙 난방 시스템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외부의 온도라는 것이 항상 거의 20도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뭐는 없어? 에어컨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온도라는 것이 26도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반면에 내가 while 어떻게 해석했어? 반면에. 됐어요? 호주에서 정반대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가정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하지만 중앙난방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정답 4번으로 갈수 있겠니? 어떤 기후에 대한 지식입니다. 뭐하는? 널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기후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